이름이? 루안? 한국 이름은 강찬혁. 어째 말이 좀 간소하네. 너 얼굴 보고 당연히 나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. 얘 좀 봐. 그럼 그냥 뭐 친근하게 미호라고 불러도 되려나? 안 돼요. 알겠어요. 전 편하게 그냥 요한이라고 불러주세요. 요한?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잠깐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밖에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편하게 지내요. 근데 내가 누군지는 알지? 알죠. 저 이탈리아에서 뉴스로 한국말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많이 뵀어요. 사건 사고로. 응? 그때 그거 업어치기 제대로 들어갔던데? 얘 봐. 얘 완전 마음에 드네. 어? 아저씨 이거 말고 아저씨 제일 좋은 와인 하나 까주세요. 콜? 콜? 아, 네. 뭐야?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. 아, 나 진짜 제주도 나가게 해주면 안 돼? 아, 나랑 제주도랑 무슨 악연이 졌는지 진짜 제주도가 너무 싫어, 이완아. 나도. 누나 그럼 힘들게 하면 나도 제주도 싫어! 요한아, 응? 넌 사랑받고 있니? 난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고. 누구한테? 신한테. 에? 에? 좋겠다. 내 비밀 하나 얘기해줄까? 나도 사랑받고 있다. 누구한테? 귀신. 나 어찌나 나를 사랑해. 사랑하지 나. 그냥 못 잡아서 안달이야. 시켜줄게. 내 말 들어봐. 나는 내 인생이 나빠봐야 뭐 일일 드라마 그 재벌 집안의 권력 다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. 근데 이건 뭐 알고 보니까 막 SF 판타지 블록버스터 플러스 테마 액션. 테마 액션이었더라. 너 왜 듣고 있니? 나 말하고 있잖아. 응, 테마 액션. 응. 근데 내가 더 빡치는 건 날 지켜줄 유일한 존재가 응? 말도 또 상식도 통하지 않는 놈이라는 거야. 아니, 나 지켜준다고 계약서까지 쓰고, 어? 이거 돈까지 다 받아가놓고 지금 어딨냐고, 어? 아! 야, 진짜 내가 다 물어봤는데, 어! 아! 어. 여기 있네.